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서울 전셋집에 와 있습니다. 새롭죠? 완전 새롭죠? 배경이? 저의 첫 독립할 공간이자 앞으로 저의 신혼집이 될 공간입니다. 지금은 저의 여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일단 집을 한번 랜선집들이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이 집답게 좀 꾸며졌어요. 가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여자친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고프로까지 들고 와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을 거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거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거실 되게 느낌 좋죠? 제 주변 사람들한테 거실 사진을 보여주니까 오늘의 집에서 본 것 같다고, 호텔 같다고, 감성 있는 집이라고 칭찬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면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늑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실이에요. 전체적인 컨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내추럴 톤의 가구를 쓰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집이 갖고 있는 그레이 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가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되어 가는데 굉장히 밝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본 적이 있는데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밝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입니다. 여기는 꼭대기층이어서 그런지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빛도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창 쪽이 남쪽입니다. 남향이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도 아이보리 톤 그리고 내추럴 톤의 가구들이 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그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톤으로 좀 깔아놨어요. 사계절용 매트를 깔아가지고 세탁도 용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이 잘 들어오는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시야가 투과되는 게 아니냐, 밖에서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시야는 차단되고, 그러니까 빛은 잘 들어오는 그런 화이트 쉬폰 스타일의 커튼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레일까지 설치를 했고요. 길이를 바닥부터 잘 재가지고 제작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있는 식물이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 돈 많이 들어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물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놔줬고, 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친구랑 저랑은 이파리가 큰 좀 높은 식물을 놓을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게 들어오니까 포인트가 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올 때마다 이게 포인트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메인 공간이죠. 여기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TV도 볼 때 앉아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또 작업 공간 되고, 제가 앞으로 살면 유튜브 노트북 작업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이쪽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메인으로 쓰일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자친구는 원형 테이블에 대한 생각이 되게 확고했었기 때문에 원형 테이블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케아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름은 105cm 정도 되는 테이블인데요. 테이블 다리가 4개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만 딱 강력하게 큰 뭔가 받침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그게 많이 흔들림도 없고요. 그리고 위에 닦는 것도 김치 국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닦이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매직 블록도 사다 놓은 상태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원형 테이블이다 보니까 딱 이쪽에 앉아야 된다, 저쪽에 앉아야 된다 이런 개념 없이 이게 자유롭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든 다리를 뻗고 들어가서 이제 앉을 수 있으니까 되게 원형 테이블의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의자는 한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각자 수입해오는 그런 공장이 다 달라가지고
이 의자가 4개를 한 사이트에서 주문했지만 들어오는 공장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 가서 직접 제가 차로 픽업을 해왔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 오고, 이두 개는 또 경상남도의 어딘가에서 온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힘들게 모은 의자입니다. 이제 의자 형태가 디자인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되게 제각각의 매력이 있고, 또 앉았을 때 착좌감도 굉장히 다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취향에 맞게 돌아가면서 앉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원하면은 놔두고 가고, 안 원하면 빼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그냥 놔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이걸로 보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외관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덮개로 저희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주문해가지고, 일단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식 공간이 마련이 돼 있죠. 흔들의자 겸 리클라이너인데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여기서 앉아서 좀쉴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한 의자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가구이고요. 이것도 주문은 오늘의 집을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유 의자로도 많이 쓰이는 의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락하고 편하더라고요. 커버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흔들의자 받침이 없는데 이건 옵션으로 추가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발받침 스툴은 꼭 같이 주문을 하셔야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받침대, 그러니까 거실장이라고 하죠. 거실장이 저희는 높은 장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따로 소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입식 생활에서 TV를 편하게 보려면 좀 TV 높이가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니즈에 맞게 좀 높은 거실장을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저희의 또 인테리어를 살려주고 있는 메인 아이템인데 하만카돈에서 나온 사운드스틱 4라는 제품입니다. 좀 고가의 스피커인데 저희의 친누나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신혼집 선물로 사줬는데, 텔레비전과, 네,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TV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이 TV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TV를 설치했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TV인데요. 그래서 따로 TV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왜냐면 4K TV이고 50인치짜리 TV인데 삼성 TV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갔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TV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편해요. 이러고 이제 TV 보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여기 이제 저쪽에 스피커가 딱 정면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이쪽으로 딱 와요,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 소개 하나 안 드린 게 있구나. 이 조명.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쓰고 있어요. 저희가 좀 둥글둥글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명도 입체적으로 좀 원형 컨셉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 중, 대, 특대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중자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약간 대리석 받침대 같은 게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길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스마트 전구를 넣어놔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모컨을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밝기 조절이나 색깔 조절도 할수 있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옷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컨셉은 비슷합니다. 화이트 내추럴 톤을 유지하고 있고 가운데 러그를 깔아놔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실제로 느낌이 진짜 보들보들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행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스템 장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방이 좁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냥 벽과 아니 천장과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행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한샘과 왕자행거가 콜라보한 제품이어가지고 저희 집의 컨셉인 내추럴 화이트 톤에 적합한 그런 철저한 검증 과정, 디자인 검증 과정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 옷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여담이긴 한데 베트남 여행에서 각자 서로에게 선물해줬던 드림캐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거를 각자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지고 오자 한 집으로. 그래서 얘기했었던, 그렇게 구매했었던 제품인데 서로에게 줬던 선물인데 이제 한 집으로 모였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저도 여기에 걸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거울이 굉장히 큰 거울인데요. 전신 거울인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방이 넓어 보여요. 이쪽에는 5단짜리 서랍이 있어서 높이는 여자친구가 화장하기 좋게 딱 알맞은 높이에 화장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랍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평이 좋은 거를 샀어요. 저렴하지만 리뷰가 좋은. 그래서 각자 하나씩 나눠서 쓸 예정이고, 여기에 있는 화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수납함하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빨래통입니다. 빨래통, 하얀 빨래, 검은 빨래.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세탁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남향이다 보니까 뭐 빛은 잘 들고요. 여기에 양말 바구니, 그리고 여기 세제랑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일단 종이 박스들이 있는데 여기다도 이제 나중에 수납할 게 생기면 이쪽에 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잡다한 짐들 같은 경우에는 잡다한 짐 같은 건 저쪽에 이제 놓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옷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이쪽이 현관인데 이쪽은 중문이 설치가 된 집이어 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 중문 이 유리에 있는 장미꽃들이 예쁘진 않지만.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뭔가 이제 걸어 놓을 수 있게 방향제랑 이런 거를 놓을 수 있게 설치해 놨는데 아주 좋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둘이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넉넉하고요. 현관도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있고요. 이쪽에 부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엌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생각보다 부엌이 넓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넉넉한 부엌이라서 되게 좋고 길어요. 또 깊다 보니까 일자 주방이지만 수납도 굉장히 잘 되고 넉넉한 진짜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동식 아일랜드 장도 있어가지고요. 이걸 뺄 수도 있어요. 되게 만족스럽고. 이쪽에는 원래 노란색 벽이 있었어요. 노란색 아트월처럼. 그러니까 아트월처럼 이제 꾸며진 벽이었는데 마치 블럭을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레트로 디자인의 코코 냉장고는 위에는 냉장고, 가운데는 김치 냉장고, 아래는 냉동실인데 저희 둘이 쓰기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누나가 선물해준 냉장고입니다. 저도 친누나가 결혼할 때 신혼집에 선물을 좀 크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선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집 처음 입주할 때 엄마가 저의 어머니가 사주신 이제 칼 세트, 가위 세트 겸 이제 이런 수저 같은 것들 살균해주고 바람 나오면서 말려주는, 건조해주는 그런 기기인데,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접시나 이런 것들은 여자친구 본가에서 좀 가져온 것들이고, 이런 수저 세트나, 그리고 티스푼, 그리고 포크, 주걱 이런 것들은 여자친구가 직접 고른, 오늘의 집에서 고른 그런 감성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놓은 회색깔 고무장갑, 한샘에서 나온 이런 작업도구 세트, 뭐 6종 세트였나 그런데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저희는 따로 정수기를 안 두고 브리타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전기세 이런 거 없이 렌탈료 이런 거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잡다한 거를 넣어놓는 수납장이고요. 또 렌지장을 하나 같이 설치해가지고 뒀습니다. 이거 렌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여자친구랑 저희 인테리어 톤에 맞는 제품을 고른 건데 플래닛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화이트 내추럴 톤 제품이에요. 처음에 재고가 없어서 입고 후에 발송한다고 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바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커튼을 하나 둬가지고 잡다한 걸 넣은 걸 가려놨는데 이쪽에 보시면 분리수거함, 비닐하고 뭐캔 이런 거 놓고 종이박스 종이박스 선풍기, 청소기, 걸레 뭐 접이식 의자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가려놨습니다. 되게 실용적으로 집을 꾸며놨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면 그냥 화장실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아트월 같은 포인트 타일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좀잘 쓰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네. 여기 드라이기도 걸어놨고요. 만족스럽습니다. 나름 극세사 소재로 만들어진 샤워 커튼도 걸어놓고.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보고 산 슬리퍼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물이 정말 금방 말라요. 그리고 이쪽에는 청소 도구들 걸어놓고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언제든 청소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이마트 자주에서 산 규조토 발매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안방. 안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이제 침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던 스탠드를 가져다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침대입니다. 침대는 이제 킹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는 퀸 사이즈 프레임인데 그 위에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하였고요. 커튼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에서 반암막 커튼을 설치해놨습니다. 보시면 빛이 잘 들어와요. 자, 이런 방이고. 그리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고무나무 원목으로 된 그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있는 협탁 같은 경우에는 세트가 아니고 제가 따로 구매한 협탁인데 같은 고무나무 원목이라 그런지 하나 세트처럼 아주 일체감이 아주 좋습니다. 여자친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근데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템퍼 재질의 매트리스여가지고 굉장히 정말 좋아요. 강도를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저희는 좀 단단한 템퍼를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쪽에 뭐 간단하게 지금 핸드폰 충전이나 뭐할수 있게끔 저런 멀티탭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을 켤수 있게끔 스위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스위치를 키면은 이렇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저기 있는 동그란 것도 간접 조명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제 최근에 집들이 했을 때 여자친구 친구 커플이 왔었는데 그때 선물 받은 달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간접 조명인데, 그러니까 무드등이죠.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침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자,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새로운 독립의 공간을 보셨는데, 길게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족스럽게 영상이 만족스럽게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들고요.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큰 집은 아니지만, 또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만족스러운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곳에서 여자친구는 오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다음 집을 이사 가게 될 때에는 꼭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가는 그런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죠? 저도 이 집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 청년 우대를 통해서 90% 대출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재산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저렴하게 들어온 전셋집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아끼면서 잘 살아볼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 집에서 영상 또 컨텐츠를 찍게 되면은 이야기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본가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로 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영상 찍는 공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우리 본가가 이사가면 본가도 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